라면을. 뭐 우리가 네 명이니까 순두부에서 물이 좀 나오니까. 아, 기억이 안 나죠. 흘렀다. 어? 에라이. 아. 이현아. 지효. 뭐야? 누가 이렇게 팔을 귀엽게 썰었어? 많이 넣을 거야? 먼저 하얀 쪽은 먼저 넣고 파란 쪽은 거의 다 끓었을 때 넣자. 어, 주구. 어, 없었어, 레이. 뭐 못 찾아. 그래. 내가 꺼내줄게. 안 되겠네. 내가 꺼내줄게. 진작에 포기할 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넣게? 아니요. 풀어만 넣게요. 굿모닝! 우리 왔어. 왔어? 누구야, 왔어? 라면 냄새가 나. 아직 면이 안 들어갔어. 라면 하는 거야? 고마워. 산책했어요? 네, 산책하고. 어, 김치 많이 주세요. 어, 알겠습니다. 순두부야? 네. 순두부, 순두부. 달걀, 순두부, 라면. 아니, 근데 어제 그렇게 먹고도 되게 더 이뻐 보여. 오늘 되게, 어, 이뻐 보여, 되게. 아침에 이렇게 캬름해, 뭔가. 피부도 좋고. 왕! 짱! 우와! 야! 야! 대단하다. 맛나다, 맛나. 약간 맵다, 근데. 후유 떠나기. 면치기는 한 호흡으로 하는 것도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올려가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요거보다 이게 더 잘 믿기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응.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게 좀 더 쉽죠? 이것도 나온 거. 딱 좋아. 잠깐 내려왔는데. 여기 이런 게 없어? 네, 풀었어. 이런. 대단하다. 만나다 만나. 이래 좋나. 와. 이 뷰에 라면 먹으니까 좋긴 하다. 산책하고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치? 아, 그래서 더 맛있구나. 응, 산책하고 먹으면 더 맛있겠어. 아, 나 근데 꿀잠 자가지고. 기분이 좋구나. 컨디션이 아, 좋구나. 멸치기. 진짜 확실히 소식자가 맞다. 면을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덜어. 그리고 다음에 덜어. 야, 우리는 더 많이 덜으려고. 우리는 많이 덜으려고 하는데. 지민 결혼하면 살림 잘할 것 같아. 어, 잘할 것 같아. 좋아해, 지민. 나 혼자 할 때 살림을 좋아했거든. 난 재밌어. 살림하는 게. 애기도 잘 키울 것 같아. 그럼 될 것 같아. 못 키울 것 같아. 애기를 많이 혼낼 것 같아. 아, 또. 못 혼내, 잘. 애기, 저 지금 고양이한테도 안 돼, 안 돼가 엄청 많아. 야, 이거랑. 틀려. 근데 우리 엄마는 나를 되게 방목해놓고 키웠거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잘 컸어. 엄청 혼자 삐뚤어지지 않고. 어, 어. 강하게 키우지. 무뚝뚝하고. 밥 먹다가 이거 말고 다른 거 줘. 먹지 마. 어, 우리 엄마도. 밥이 많아. 먹지 마. 먹을게. 억지로 따라다니면서 먹을 필요 없어, 이제. 맞아. 버릇 나빠서. 핸드폰만 봐. 요새는 애들이 한 명, 아니 많아봐야 두 명 이러니까 옛날에는 막 셋,
넷. 그치. 많았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이 키우기 힘들었고.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나왔지. 지금은. 그렇지. 금쪽 같은 내 새끼야. 매기기. 진짜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그치. 그니까 막 따라다니면서 먹이고. 학원 가고,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걔밖에 없는 거야. 얘한테밖에 집중이 안 되는 거지. 학원 라이딩 하나하나 다 해주고. 우리 엄마는 비 오는데 엄마는 우산 다 갖고 오는데 우리 엄마만 아마 집에 가서 왜 안 가져왔지? 그랬더니. 내가 갖고 가는 시간보다 네가 뛰어오는 게 훨씬 빠르다고. 우리 엄마 멋있으시다고 그냥. 뭐가 멋있어? 비흠뻑 먹고 왔는데 엄마가. 나 어렸을 때 그거 좀 서러웠어. 나도 서러웠어. 근데 그게 이게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안 남아 있잖아. 사실 해주면 좋기는 해. 그치. 근데 다 그렇게 키웠어 우리 집은. 내 형제가 네 명인데. 그래 넷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건 또 이해하자. 에이. 우리가 하나도 아니고 내가 지금 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지금. 아침에 지금 통화 지금 몇 번을 하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안 일어나 또 이랬어? 아니 오늘 아빠가 일어났는데 학교 안 가겠다고 둘이 시위하는 거. 내가 없으면 너무 시위하니까. 와 진짜 배불다. 아 보여주세요? 저 진짜 잘 먹었습니다. 저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너 이렇게 먹을 일이냐고. 아침부터 지금. 내가 김밥 먹는 걸 분명히 봤거든. 와 진짜 많이 먹었어. 나가자. 정리하고. 나갈까? 가,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거 11시 와서 참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너무 재밌겠다. 무서운 사람 가운데 다 가운데 같더라고. 덜 무서워. 유치원생도 탑니다.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 무서워. 재밌어요. 네, 재밌습니다. 저 좋아해요. 원래 바이킹도 제일 끝자리가 제일 재밌어요. 맞아. 나도 맨 끝에 타. 그지, 그지. 다이 들고. 나도. 시속이 어떻게 되나요? 한 60km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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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러. 네가 이따 생각할게. 바이 바이 유. 여기까지 숨어 있다가 한번 내려주세요. 위험해요. 앉으세요. 언니. 되게 좋아해. 앉아 봐. 위험해. 제가 나가서 이 경적을 울려드리고 손을 흔들면 그때 네. 저희가 회전을 할 거예요. 그때만 꽉 잡으시면 돼요. 그쪽 방향으로 꽉 잡으시면 이런 친구들이 꽉 안 잡아서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죠. 안 나는 거고. 들어야지. 네. 어제도 한 10명 네. 나갔다가 한 2명 못 들어왔어요. 빵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대요. 2명이 못 들어왔다고요?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어요? 10명이 10명 나갔는데. 저는 가정이 있고. 그 처음에는 약하게 한번 돌게요. 재밌겠다.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사람을 넘치는 해변으로 가요. 그만 가요. 안 보여요. 오, 막 꺾고 있어. 안 들리는데?
아저씨. 아저씨라고 부를 거예요. 사장이고 나발이고. 스캉스라며. 어? 심사라며. 진아. 어. 다음 촬영 때 만나자. 만나자. 또 오길 바래. 너 닭살도다. 저 장모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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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귀여워. 어, 그래. 집에 가자, 이제. 저 이마, 살간 안 벗겨졌는데. 이마가. 우와. 재밌었어요? 야! 너 일부러 안 탔지? 너 지금 아는 거 같아. 이거 알고 안 탔지? 이게 뭐야, 이게? 이야, 이. 야, 진짜 속옷까지 홈딱 다 젖었어, 지금. 수영을 하는 게 나, 수영을 하는 게. 이걸로 그냥 차라리 깜빡했다고, 이렇게. 언니, 잠깐만. 아니, 언니는 완전 옆으로 누워서 가던데? 어, 아니, 여기 눕는 정도가 아니라, 물이 이렇게 와. 갑자기. 가자. 아우, 추워. 아, 즐거운 추억이었다. 아, 재밌다. 익사이팅하다. 아, 근데 재밌어. 되게 재미는 있어. 이런 게 한 번 더 갔다 올까? 예? 한 번. 아니요. 아, 진짜. 내가 왜? 왜? 내가 이제. 이렇게